제가 어느 지방에 강의 갔더니 송 선생님은 도대체 잠을 몇 시간 주무시냐? 3시간 주무시냐? 4시간 주무시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언제 그 많은 양의 글들을 카페에다 올리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거는 초인적인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게 사실은 그 팁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요겁니다. 제 평생 제 노하우인데 항상 볼펜과 수첩을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항상. 그래서 뭔가 이게 생각이 나면 그때그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프링이 달린 걸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처리했죠? 그러면 이렇게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것들은 항상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여기 남아있네요. 심지어는 여기 갖고 다니면서 가장 유용하게 쓴 거는 애들 생활 기록부. 애들 칭찬거리가 있을 때 제가 이거를 그냥 보는 순간 바로 수첩을 꺼내서 적는 거예요. 매달 며칠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영어 멘티와 함께 영어 멘토링을 하였음. 있는 그대로 팩트를 여기다 적고서 그거를 바로 그날 생활 기록부에 입력하고 네, 맞습니다. 걸어 다니는 누가 기록부죠. 이렇게 했는데 올 들어서 작년 올해 들어서 더 기가 막힌 거. 이 구글 렌즈, 구글 검색창에 맨 오른쪽에 있는 그 구글 렌즈가 얘를 그냥 바로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떠세요? 이것이 바로 치테크다. 늘 그거를,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바로 구글 렌즈로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서 구글 렌즈로 불러들여서 텍스트화해서 바로 생활기록부에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더 포인트. 생활기록부에 입력했다는 사실을 그때그때 저는 애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지읒하다 이랬어요. 치읓지읒. 자, 뭘까요? 맞춰보세요. 초성 퀴즈.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 답이 이렇게 쉽게 막 나오지? 이거 친절 땡. 친절 땡. 우리 담임은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로도 담임이 될수 있다. 저는 그거에 담임 노릇은 사실은 로봇이 해도 할수 있다. 그랬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왜이 우리가 이렇게 학급 운영에 관한 그또 다양한 팁들을 공유하려고 하냐. 여기서 진을 빼면 안 돼. 사실은 우리의 그 에너지, 이 모든 그, 이거는 어느 때 쏟아져야 돼요? 시옷, 이음, 언제? 그렇죠. 예. 수업 시간에 우리가 불타올라야 애들도 수업 들으러 학교 오지. 담임한테 잔소리 들으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애들도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 학교가 즐겁고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여기 배상민 씨가 어느 프로에서 이런 이번 생은 교사로 행복하게라는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책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배상민이라는 디자이너래요. 그분이 그게 제일 힘든 건데 디자이너는 어떤 방법의 스킬이 있나 해서 그게 제일 힘든 건데 같이 읽어보시게요. 시작. 그게 제일 힘든 건데 사람 피말리는 거죠.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은 100%뭐 한다? 뺍니다. 적어놓고 기억한다. 그게 자기 뇌에다가 무엇을 심는 거다. 그 적는다는 행위 자체가 무엇을 심어놓는다? 네, 양 선생님, 정띵동. 네, 씨앗을 씌워 먹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저는 이 가성비보다 노성비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노성비. 노력 대비해서 뭐가 많아야 돼? 성과가 많아야 돼. 노력은 조금만 하고. 그런데 바로 이 수첩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제 전화 이제 이렇게 책을 여러 권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임 후에 백수다 이러는 것보다 작가다 이런 게더 좋잖아요. 그래서 작가라고 하고 다니는데 이 작가를 날로 먹는 게 있어요. 지금 조금 아까 어느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돌지 카페 매일 들어간다. 그 나중에 책을 만들 때 이게 무슨 그냥 뚝딱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께도
카페나 블로그를 만드셔서 꾸준히 글을 올리셔라. 이렇게. 그래서 글이라는 건 그래요. 조회수도 의미가 있고 댓글도 의미가 있어요. 그 댓글이 많다든가 좋아요가 많다는 건이 글에 공감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학급경영 P2J 손 선생님과 쓴 거, 그리고 학부모 상담 119 책, 이거 그냥 내려받아서 그냥 목차만 정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도 그래도 조직에 1년 이상 근무하면 책한권쓸수 있는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네? 자, 두 번.